문자는 그 양모 씨가 소위 말하는 엄지족이랍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뭐 받은 거 있으면 다 그 문자로 답하는 사람이고 그런 과정에서 한번 통화하면 30개, 50개 이렇게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 개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거래됐느냐, 민주당이 6천만 원이 들어왔느냐, 이런 문제일 텐데, 그거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중요한 거는 박지원 내가 돕겠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커다랗게 문제를 언론에다 흘렸습니다. 그거는 비행기 안에 있었고, 또 그 양모 씨가 그 사람이 보낸 걸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을 왜 검찰이 공표해서 사실도 아닌 것을 이렇게 허위로 공표하느냐. 네, 저도 이제 우리가 허위 사실 공표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되고. 제가 마무리하면 그런 점에서 이런 일들은 죄가 있음을 밝혀서 검찰에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죄가 있지 않은 것은 물타기 하느라고 다른 당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막 그 피의 사실 공표하는 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봉투 이거는 검찰이 망신당한 사건인데요. 그러면서 무슨 효과를 거뒀냐면 총선 전에 아 한나라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다 똑같은 당이구나. 돈봉투 거래하는 당이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3억이 분명히 거래되고 공천심사위원한테 돈이 건네가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건이고요. 하나는 비례대표 공천심사 과정에 서류 심사도 통과되지 못한 사람들의 일입니다. 이걸 똑같은 일로 처리해서 그 당이나 다 정치권 그놈들 다 돈 먹는 놈들이지 이런 국민적 인식을 만들므로 해서 이 정당의 이런 노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노력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옥석 구분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음모가 깔려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건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고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공천심사위원한테 3억이 건너갔다. 이건 밝혀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게 고발만 됐을 뿐이지. 그러고 이제 지금 그 이 다 이런 것이 그런 음모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거를 국민들이 몇 프로나 믿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게 지금 이제 그런 소지가 없었더라면 왜 이런 일이 나왔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뭐 억지로 지금 소지를 만들잖아요. 그 아, 만드는 건 아니지. 출판기관의 초청장을 그거를 돈봉투라고 얘기하는 게 뭐 오해할 있습니까? 수도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아, 그럼 조사를 해서 밝혀보고 발표를 해야죠. 아니. 현영 의원 수사할 때도 네. 매일 중계방송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다음날은 또 아니라고 나왔는데도 그거 가지고 민주당 계속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고 아니 어쨌든 간에 그건 질이 다른 사실 사건입니다. 공표와 그런데 이거는 금액이 30억이에요 이거는. 저 발언 좀 할까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검찰 그 정치 중립시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시비에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만은 저 이야기는 검찰이 수사를 야무지게 하란 거고요. 저는 오늘 두 분이 참 점잖은 분이시지만은 말싸움을 많이 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는. 근데 제가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우리 홍 의원님하고 우리 정 교수님께서 한국 정치가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건 전제로 하고 이번 그 뭐 공천 뇌물건에 관해서는 하나의 계기로 삼자라고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세월은 많이 흘렀는데 왜 또 갑자기 이런 사건이 터졌을까? 저는 그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에 올 4.11 총선 때 너무나 큰 사건이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정당 공천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 독일과 미국하고 사례를 비교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완전히 무풍지대예요. 지도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당을 만든 과정에서 정말 그 위기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모든 권한을 박근혜 위원장한테 권한을 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 당으로 만들라는. 그래서 이제 사당화라는 그 비판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박근혜 위원장의 사당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정파가 힘을 갖게 되다 보니까 공천에 대해서 새로운 또 유혹이 시작된 겁니다. 예를 그랬을 때 그 현영의 사건이라든가 현기환 사건은요. 누가 고발한 거 아니에요. 당사자가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발로 걸어가서 이런 사실이 딱 실토를 했습니다. 뭔가 서운한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0페이지에 가까운 자료를 가지고 그것을 선관위에 넘겼어요. 근데 요즘 검찰에 넘겼어요. 중앙선관위는 체포 구속 권한만 없지, 금융거래 권한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저작권이 다 있거든요. 그걸 보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 이야기가 뭐냐면,
검찰이 그런 수사권을 받았으면은